요즘 일손이 어때요? 많이 바빠요? 괜찮아요. 안 죽을 만큼 바쁜 것 같아요. 충분히 바쁘단 얘기잖아.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바빠요. 죽겠어요. 살아달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바빠요. 네. 자, 좀 갑작스러운 공지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썸네일러를 한 분 더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 상태가 편집자 6명, 썸네일러 3명인데 뭐 썸네일러 분들의 일손이 너무 지금 후달린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열심히 회의를 거친 결과 옛날에 저희가 썸네일러가 없었을 때 제가 인게임에 스샷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포토샵으로 이렇게 꽁기꽁기 해서 썸네일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이랑 퀄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열악하긴 했지만 또 그건 나름대로의 맛이 있단 말이죠. 또 그때의 썸네일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확실히 모든 게임 영상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썸네일을 표현하는 것보다 인게임의 스샷을 활용해서 이게 어떤 게임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썸네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랑 열심히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 썸네일러 분은 그림 실력을 필수적으로 겸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썸네일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포토샵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썸네일러 분들 전원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손이 어때요? 많이 바빠요? 괜찮아요. 안 죽을 만큼 바쁜 것 같아요. 충분히 바쁘단 얘기잖아.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바빠요. 죽겠어요. 살아달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바빠요. 네. 그렇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이제 좋은 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홀동부의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찜찜씨? 자, 재택근무라는 아주 가성비가 애지는 환경이 주어지고요. 저희는 코로나 때도 그랬다시피 전염병이 돌아도 집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뭘 먹다가 걸려오는 거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출근도 따로 없고 퇴근도 따로 없습니다. 밤낮이 바뀌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장점 얘기했죠? 아, 장점 하나 더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무려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아내보험 퇴직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셔도 다른 데 가보세요, 있나. 있지. 야, 퇴직금은 필수 아니야, 근데? 없는 데도 있을걸요. 아, 진짜? 자, 장점을 얘기했죠. 단점은 출근과 퇴근이 없습니다. 입사와 퇴사만 존재할 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왜 하시는 거야? 맘마매야. 일단 뭐 불필요한 회식 없고 원하면은 가끔씩 이제 MT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완전 자율적으로 강요하는 거 전혀 없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되게 저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밤에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옛날에는 밤이 되면은 너무 어두워지고 막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들 잠을 자야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밤에도 충분히 일을 하고 놀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생체 리듬이 뭐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맞추려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침마다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반신체처럼 막 씻고 이러고 출근하는데도 막 기본 30분 이렇게 날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저희 직장은 그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저랑 생체 리듬이 너무 많이 달라서 거의 2교대 수준으로 제가 낮에 깨어있고 이번에 새로 오시는 신입 썸네일러 분이 밤에 깨어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겹치는 그런 시간대가 있으면은 그때 같이 컨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메신저로 글만 남기고 이제 제가 뭐 피드백을 다 적어 놓으면은 그때 수정을 하시던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다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가 중요합니다. 보고만 잘하면 태클을 거시지 않으세요. 기간이 너무 길면 그것도 문제긴 하겠는데
어느 정도의 컴은 사장님께서 뭐라 안 하신다. 왜냐? 자기도 밤낮이 주기적으로 바뀌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라고 안 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작업 과정에 대해서 노호 씨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그냥 야동 좀 그만 보라고 했지.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썸네일러의 작업 과정은요, 일단 우리가 입사를 하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받거든요. 사장님이 거기에 이제 영상을 녹화 원본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이제 편집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편집을 맛깔나게 하고, 편집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편집본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녹화 원본을 보고 이제 스샷을 찍으시면 될 거고, 다시 그 구글 드라이브에 편집본으로 올리시거든요. 그러면은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썸네일을 구상을 하겠죠. 구상을 한 다음에 대강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 뭐 이런 작업물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사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드리면 됩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이번 새로운 신입 썸네일러분들의 작업 속도는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장은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시간이 있다면은 좀 넉넉히 잡아서 일주일에 두 장? 지금 우리 그림 그리시는 썸네일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장 정도 나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세 장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노호는? 저는 보통 두 장. 혼다는? 저도 평균 두 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길어질 때는 한 장 정도 작업할 때도 있거든요. 썸네일 자체가 작업량이 많아지는 썸네일이 있고, 막 엄청 복잡하게 그려야 되는 썸네일이 있고, 단순하게 그려도 되는 썸네일이 있기도 하고, 사장님이랑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약간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장 정도씩 아니었어? 최대 그 정도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명을 더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좀 텀이 길어질 때, 일주일에 한 장 정도씩의 작업물을 다른 분들이 담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좀 짬짬이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좀 서투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난 작업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장 정도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작업 속도가 느려가지고 영상을 잡을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 그림 그리는 썸네일러 분들한테 그림을 받아서 효과를 더 입혀보자. 그건 어때요? 저는 그거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타이포 입히는 거를 맡기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타이포요? 네, 글씨 들어가는 것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소스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스샷 안 쓸 때는. 그래서 저희가 소스를 드리면 배치나 이런 거는 편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 가까워서 훨씬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다시 보기 썸네일을 전부 다 스크린샷으로 하게 되는 걸까?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원래는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러프를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그냥 정말 풀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썸네일을 대체할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찜찜씨가 정말 급하게 대충 그리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찜찜씨의 일을 좀 덜고 풀영상 같은 거는 이제 신입 썸네일러분에게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썸네일러 조건. 우리 이제 구인하는 것도 일종의 컨텐츠가 됐잖아요. 이런 거 즐겨보시는 분들 다 꽤 차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당연히 성인 이상이어야 되고, 남자는 가능하면 군필이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뭐 군대 때문에 잠깐 뭐 일을 떠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군필이었으면 좋겠고, 이전에 다른 채널에서 그런 포토샵 같은 경력이 있다면은 훨씬 우대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있으면 꼭 첨부를 해주시고, 겸업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 다른 일 해도 되죠,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돼요.
아니 안 돼요. 뭐야? 뭐야? 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썸네일러분들은 그림러잖아.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서 뭐 외주를 받는다거나 그런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편집도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채널 스타일로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포토샵을 하는 작업이지만 다른 채널에 외주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 가능하다고? 외주 받는 거는 괜찮은데 같은 취업을 하면 곤란한 거죠. 취업을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 간단히 자기 용돈벌이식으로 하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주업은 이쪽이니까 여기에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럼 그렇게 하자. 부업은 가능한데 이중 취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업을 하더라도 절대 저희 채널의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때 작업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기껏 취업을 했는데 연락을 했어요. 근데 뭐 하루가 지났는데 답이 안 와. 그러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희는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온라인상으로 작업을 해야 돼서 연락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이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내 연락을 24시간 대기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체리듬이 완전히 또 상극일 수 있잖아, 반대일 수 있잖아. 그럴 때에는 그걸 다 감안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다른 편집자분한테 같이 피드백하려고, 영상 보면서 피드백하려고 계세요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 왜 이렇게 답을 늦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또 생각나는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장님은 무서운 게임인데 웃긴 걸로 모마하는 거를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 무서운 분위기대로 가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됐죠. 예리했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소스를 사용하시는 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건 추가를 해놔야 돼요. 맞아.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랑 짤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인게임 스샷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올라온 채널의 영상이 아닌 다른 스트리머 분들의 영상을 스크린샷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당연한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 곤란하지. 모르는 거예요. 참고용으로 찾아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아, 이거 쓰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장작분이 지금 그림은 아예 안 그리나요 하셨는데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우대사항이에요. 우대사항.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를 제가 지나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 그림도 자주 그린다 하면은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로 제출해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 뽑는데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새벽이도 편집자인데 그림을 취미로 많이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 포트폴리오 보고 얘 토크쇼 같은 거에 그림 넣어서 뭐 만들면 되겠다 해서 이제 토크쇼 담당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죠. 능력이 많으면 쓸 때는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월급이 높아집니다. 일단 뭐 같이 얘기 나누면서 나중에 면접도 보고 그러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번에 좀 새로운 장르의 직원을 구하는 거라서 월급에 대한 거는 같이 좀 면접을 보면서 정하는 걸로 합시다. 뭐 빠진 거 있나? 네, 저 있습니다. 뭐예요? 사장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정을 진짜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걸로도 수정을 계속 이어나갈 때도 있어요. 하니까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건 있어. 우리 풀동부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방송에서는 막 왁자지껄 되게 그런 이미지잖아.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절대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어요. 같이 그치? 일을 함에 있어서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100이면 100 무조건 생깁니다. 우리 전 직원 다 그런 거 한 번씩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 정말 엘리트고 일을 잘하고 그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염두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막 여기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플레임님이 진짜 잘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100% 상처받아요. 저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너무 환상만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공과 사가 있어요. 맞아요. 말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막 다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본인이 그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플레임 TV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해야겠죠.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썸네일러를 뽑는 데 있어서 했던 그런 과제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그림으로 올라가져 있어서 약간 이거는 인게임 스샷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지금 세 개를 알려드릴 겁니다. 브람블, 더 마운틴 킹 있죠? 그거랑 아주 예전에 FTL이라는 Faster Than Light, 그리고 그림 썸네일로 좀 많이 아쉬웠던 Faith라는 도트 공포 게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적당할 것 같은 그런 스크린샷을 본인들이 직접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굳이 영상 내에 있는 그런 스크린샷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게임 영상에 게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썸네일이었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인게임 스샷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포토샵으로만 만들었던 게 브로테이토 있죠? 그거 감자랑 총만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었는데 뭐 그런 스타일로 눈에 띄게만 만들어주시면은 저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제출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유주제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해가지고 썸네일을 추가로 제작해서 보내주시면은 가산점을 드려요. 이건 필수는 아닌데 이제 만들어 오시면은 제가 좀 더 판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작업물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필하시기가 쉬울 테니까 이렇게 총 4개 제가 정해준 과제 3개와 플러스 가산점 하나 이렇게 과제를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기간은 넉넉히 드릴게요. 9월 30일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기 1초 전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11시 59분 59초 까지 넘어가면 얄짤 없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지워버릴 거임. 왜냐하면 봤다가 마음에 들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 지원자가 많아서 중간에 마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발표는 아마 10월달이 넘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뭐 조기 마감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시간에 쫓기듯이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퀄리티가 높게 작업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메일 주소에 과제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는 예능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매우 진지한 진짜 취업 모집 공고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일단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남자일 경우에 군필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연락처, 핸드폰 번호, 디스코드, 카톡 이 중에 한 가지만 보내달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연락 수단을 전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작업했던 과제물들이 있으면 그런 포트폴리오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포부,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너무
구구절절하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태어나서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플레임 팀을 언제부터 봤었고 썸네일러로서 어떻게 활약할지에 대한 그런 거를 열심히 그냥 글로 편하게 어필을 해주세요. 근데 성의 없게 쓰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업물이 마음에 들어도 저는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글에 다 묻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은 제가 그런 걸로 인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적어서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봤던 썸네일 쪽으로 구인구직 포트폴리오는 훈자 씨가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정성이 와 파워포인트로 PPT 쫙 만들어서 그냥 자료 정리도 진짜 기가 막혔었는데 그렇게까지 정성까지 들이진 않으셔도 돼요. 뭐야 결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아니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면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그건 맞아. 다 개지은 것 같아요. 아 이름 옆에 자신의 닉네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옆에 닉네임 활동하는 닉네임이 있다면 닉네임도 알려주시고 네 SNS 여부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우리 장작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실래요? 직접 소스를 만드는 일도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 구하는 썸네일러 분이 소스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해외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일은 할 수 있는 거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일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돈 주는 거. 어, 돈 주는 게 문제야. 뭐 그 퇴직연금이라던가 정직원 등록했을 때 뭐 4대 보험 막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 가지고 가능하면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 계좌가 있으면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지원해 봐. 어, 만약에 본인이 해외 거주자인데 한국인이다 하면은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아 솔직히 실력이 있으면 뭔들 못하냐 내가 무조건 데려가지 그지? 그리고 외국어 보유자다? 이건 야 미쳤지 무조건 데려가지. 저는 능력자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데려가요. 경력 사항이 아예 없었어도 지원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상관없죠. 근데 과제를 잘 하셔야겠죠. 응애도 뽑긴 합니다. 응애도 뽑지만 센스를 봅니다. 전 응애였어요. 단순히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편집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센스가 제일 중요해요. 센스가 우리 채널과 잘 맞는가. 일단은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리하려면은 진짜 우리 채널을 많이 본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 유리해지려면 직원이 게임 잘하면 인센티브가 뿐이에요. 아 그거는 인센티브가 아, 야 그거는 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어, 무조건 가져가. 얘들아 일단 키미밍하고 준시부터 이겨라.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풀동부는 같이 합방을 간간히 주기적으로 할 건데 그때마다 인센티브를 조금씩 걸기는 합니다. 게임을 잘하면 보통 많이 가져가죠. 자 일단 그러면은 질문 정리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안녕. Thank you.